아침 운동을 마치고 책상에 앉은 할아버지. 종이에 어려운 한자를 막힘없이 술술 적으시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와, 다 빡빡하게 다 적으셨는데 이거 할아버지께서 다 적으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이거를요. 매일 아침 이렇게 굴공부를 하는 게 할아버지의 필수 일과랍니다. 김옥원 한의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겠다는데요. 이건 뭐였어요? 이건 닦을 숫자잖아요. 맞죠? 이건 뭐예요? 이건 몸신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다슬치자. 다슬치자. 이건 뭐예요? 평. 이건 뭐예요? 하자. 이건 뭔지? 야짜, 이끼 야짜. 이기 야짜. 아. 아는 것도 많아. 뭐 박살해. 뭘 쓰란 말이야. 아니, 아니. 모르는 것들은 시야잖아. 모르는 것들. 아니, 됐어, 알겠어. 자왈. 자왈. 아. 순천자는 천하고, 억천자는 망한다. 구법은 조조 날이요. 비용 일훈이라. 범사의 유 인정이면 후원의 호상견이라. 이제야 어깨가 좀 으쓱해진 할아버지.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달아 없어질 지경입니다. 옛날에는 이 명심보감을 보면서 다 적었는데 이제 하도 많이 적다 보니까 외우셔가지고 그냥 적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할아버지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퀴즈 몇 개만 낼게요. 자신 있으세요? 나야 자신 있지. 이거 참 어르신하고 하는데 내가 뭐. 할아버지 뭐, 자신 있으세요? 뭐 조금 알지 뭐. 역사 문제입니다.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자 개화운동가로 갑신정변의 주역인. 네! 오케이. 정답. 5번. 김옥균 아니겠습니까? 주역인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홍정우죠. 맞아. 정답입니다. 와, 홍정우 아셨어요? 그래, 알아요.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운동은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1919년. 정답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그때 뭐 하셨어요? 소당행했어요. 소당에 다니셨어요? 예. 아, 그때 일본한테 안 맞았어요? 일본도 먼저 제가 맞아. 이 조그만 놈이 니까지가 뭘 안다고 나와서 만세를 붙는가 하고. 비싸대기 맞았어. 이번에 뭔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역사 문제는 잽이 안 됩니다. 내가 졌습니다. 네, 분의 건강,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의 최고는 뭐냐면 외웠던 것들을 자꾸 복습하고 쓰고 하는 그 건강법이라 그런 게 할아버지한테서 내가 배우고 갑니다. 정말로. 고수님. 고수님. 예.